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이제 끝을 보고 있습니다. 비록 송영길 대표가 검찰 탄압에 무고하게 목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윤석열 이번 서울지검장 인사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보고 제가 20일날 고발인 조사를 들어가는데 김건희를 소환조사에서 구속시키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증거들을 한번 검찰한테 일부분만 접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걸 저희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 다음은 특검으로 가는 길, 이 길밖에 없죠. 그래서 야당한테 이러한 정보들을 줘서 여러분들이 그런 비열한 윤석열 김건희의 범죄 행각들을 보고 듣고 해서 행동을 해주신다면 비록 국회에서 몇 석 모자라지만 저는 특검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내일아! 송영길 대표의 빠른 삭방과 건강을 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이제 끝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저희 뇌물수수 김건희 수사가 시작되니까 슈틀막 김건희가 우리 취재영 목사가 고발인 조사를 받는 가운데 검찰을 전부 교체했죠. 이건 정치사상, 검찰 인사사상 없는 이런 인사라고 말씀들 하시더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눈꼽만큼한 이런 염치가 있었다면, 손톱만한 염치가 있었다면 이런 인사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연구원, 윤석열 김건희 공동범죄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런 범죄 행위를 숨기려고 마지막으로 검찰을 무기 삼아서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건대 기필코 김건희는 윤석열과 함께 갈 곳이 단 하나, 지금 송영길 대표가 갇혀있는 감옥일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저희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송영길 대표가 검찰 탄압에 무고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과연 끝이 어딜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번 서울지검장 인사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보고 제가 20일날 고발인 조사를 들어가는데 김건희를 소환조사에서 구속시키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증거들을 한번 검찰한테 일부분만 접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걸 저희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 다음은 특검으로 가는 길, 이 길밖에 없죠. 그래서 야당한테 이러한 정보들을 줘서 여러분들이 그런 비열한 윤석열 김건희의 범죄 행각들을 보고 듣고 해서 행동을 해주신다면 비록 국회에서 몇 석 모자라지만 저는 특검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 광주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앞으로 171석 민주당 의석이 많다 해서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쓰고 자랑하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국회의장 선거도 보셨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죠? 다만 이 국회의원들은 여러분들이 뒤에서 앞장설 때 뒤따라와 왔습니다. 우리 정치사에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정치판을 뒤집은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광주 시민들이 맨 앞장설 때만 이 정말 천지 개벽할 이런 정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광주 시민들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끝내는데 앞장서 주시겠죠? 저희 서울의 소리가 최소한 6월달 안에 김건희를 소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김건희와 윤석열을 동시에 끌어내리는
끌어들여서 감옥으로 보내는 그런 수순을 밟아가려고 단단히 벼르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 말씀드리면서 항상 여러분을 믿고 저는 앞장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정의